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거운 놀이 시간 중인 현준입니다. 어머, 자동차를 좋아하는구나. 한편 엄마는 현준이를 위해 맛있는 고기 반찬을 준비 중이네요. 이야, 노릇노릇 맛있겠다. 준이를 위해서 고기 했어, 고기. 고기요? 그런데 현준이는 평소 고기 반찬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뭐야? 두부 반찬에만 관심을 보이는 현준이. 맛있네. 고기? 고기 키요. 안녕, 현준아. 응. 안녕, 현준아. 나 먹어볼래, 한번? 엄마의 정성이 통했나요? 웬일로 현준이가 고기를 먹네요? 아니구니. 아이고, 이내 고기를 뱉어버립니다. 에이, 나는 안 먹고 뱉었어. 기억이 안 나. 현준이는 이유식을 할 때부터 고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시간에 돌입합니다. 고단백 영양식으로 꾸며진 식단. 준아 이거 봐라. 두부랑 고기랑 친구래. 봐봐. 안녕 두부. 안녕 고기. 우린 같이 먹어야 맛있어. 먹어봐. 현준이는 식사 시간마다 고기 피하기 대작전을 펼친답니다. 엄마 먹을까 고기? 엄마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준이 먹을까? 오늘도 엄마의 속은 푸글푸글. 고기 안 먹어도 먹지 마. 골고루 먹어야지, 현진아, 골고루. 아니, 연근, 두부, 마늘종 같은 반찬도 잘 먹는데 왜 고기만 안 먹는 건지. 나들근이 고기라니까. 현준이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기야. 아, 엄마가 고기만 들이밀면 입을 꾹 닫고 절대 입장 불가. 아, 성장을 가면서 안 먹더라고요. 고기, 닭고기 이런 걸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으면 몸 안에 그 적절한 요소가 성장할 수 없겠구나 해서 계속 저는 고기에 집착하게 되고 고기만 먹이려고.